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에 산 홍학 제비꽃인데요. 이렇게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뭔가 잎끝이 처져서 좀 걱정이네요. 지금 봄이 오고 있나 봐요.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한낮의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요. 와, 따뜻해.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식물은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킹 벤자민 나무인데요. 새싹이 이렇게 계속 나면서 너무 귀여워요. 새록새록 초록초록 너무 예뻐요. 잘 자라는 건 그게 행복이에요. 방 안에서는 제라늄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어요. 밖에는 날씨가 좋아서 꽃들 지금 햇빛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루 종일 화단에 굵은 식물들을 심어주었어요. 요 아이는 겹수선화입니다. 꽃이 너무 이뻐요. 제가 한쪽은 청소를 했는데 반대쪽을 지금 청소를 못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네요. 수선화야, 너무 예쁘다. 예쁘죠? 와, 이쁘다, 이쁘다. 햇살에 수선화가 너무 예쁩니다. 유리창 청소를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수선화를 심어주는데, 여기 한 포트예요. 이쪽은 무스칼이고요. 꽃대를 잘라주고, 이렇게 또 심어주었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향수선화예요. 크고 예쁜 꽃이 핀다 해서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요 귀여운 굵은 식물들은 엄마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쪼로록 심었어요. 행복해요. 네. 요 아이는 튤립입니다. 튤립은 며칠 전에 구입했고요. 두 포트, 심어주었어요. 튤립 하면 에버랜드가 생각나요. 요 아이는 지금 12월에 구입한 휴케라인데요. 휴케라가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새수는 나고 있어서, 잘 커주길 바래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뚜껑을 덮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잘 자랄지 모르겠어요. 점점 쪼그라들어서 걱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새순이 나고 있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은 바이솔인데요. 바이솔이 살아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쭈글쭈글한 상태인데요. 겨울을 잘 보내고 이제 월동이 된다 해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봄이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날지 걱정이 돼요. 이쪽은 다육이 친구들인데요. 요 화분 너무 귀엽죠? 요거 두개 이렇게 세트로 샀어요. 지금 한개 남아있는데 뭘 심어줄까 고민되고 있어요. 귀여워요. 화분이 너무 아장아장. 요건 제가 선물 받은, 비욘세 금인데요. 여기 도도다영님이 이제 보내주셨고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전 이게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엔 앵초랑 다육이들 이렇게 식물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봄이 와서 밖으로 식물들을 꺼내니까 너무 행복해요. 위에는 잎꽂이들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예, 선물 받은 다육이들 얼른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일이 생기니네. 대파도 지금 싹이 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우스에서 3월 동안 식물들이 잘 지내고 이제 4월이잖아요. 빨리 4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조그만 하우스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온도가 11도네요. 이 식물은 오색 마삭줄인데요. 제가 맨 처음 구입한 식물이에요. 이렇게 오늘 한번 외부에 정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